있을까? 제가 음식을 낼 때는 지금까지는 제 친한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애들, 우리 친척들 뭐 제사 음식 할 때 이럴 때도 보면은 다 그냥 약간의 그 짜더라도 아니면 싱겁더라도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대상이 제가 음식을 내는 대상이 제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무서워지는 거예요. 개업 당일 새벽 조촐한 고사상이 차려졌다. 몸과 마음을 정갈히하고 드리는 고사. 부부는 식당을 찾는 모든 이가 맛있게 식사하고 돌아서기를 비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린다. 인생 후반전에 첫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날이다. 남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아내도 사뭇 비장한 표정이다.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 만땅이다. 지금 가득 채워주세요.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볼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개업 첫날. 문전성시를 이룬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침부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다. 시간은 흐르고 손님은 없다. 건져지지 못한 몸국만 넘쳐 흐른다. 그러나 걱정도 잠시. 손님이 하나 둘 문을 두드린다. 눈길을 헤치고 찾아온 손님들. 갈고 닦은 음식 솜씨를 선보일 귀한 손님들이다. 손님들은 강춘민 씨의 음식 솜씨를 어떻게 평가할까? 제주도 사람이면 누구나 즐겨 한다는 몸국. 그래서 취향도 다양하고 더 까다롭게 맛을 보게 되는 음식이 바로 몸국이다. 그러니까 호텔 중국들이 있는 모모야마 주방. 맛이 어떠세요? 괜찮네. 아직까지도. 맛이 안 나. 오이를 끓였는데도. 근데 오늘 아침에 그래서 끓이니까 오늘 아침에야 맛이 나더라고. 왜? 응? 이게 몸이 있잖아. 은근히 그래야 맛있어. 끓여줘야. 지인들의 평가는 천차만별. 한마디 한마디 소중하게 듣는다. 빙판길도 막지 못한 손님들의 주문에 강충민 씨도 음식을 나른다. 거의 식당에 충성도 있는 대학 시절의 은사님도 찾아오셔서 덕담 한마디를 건네신다. 눈길이 미끄러웠을 텐데 평생 잊지 못할 귀한 발걸음이다. 분명히 부족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오늘 눈도 왔는데 근데 많은 분이 오려고 하다가 오늘 못 오신 분도 많으신데 근데 괜찮아요. 상당히 기분 좋고 근데 오히려 참 좋은 기회가 되는 게 막 너무 붐비지 않고요. 정말 제가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아낌없이 퍽퍽 드릴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시간 내로 탁탁탁 드릴 분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하루였다.
이제 장사 끝나신 거예요? 네. 마무리 됐어요. 잘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저 하루가 무사히 지나간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부부. 새로운 인생으로 한 발짝 내디딘 남자와 그 곁을 지켜주는 아내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인다.